이제 이 자전거는 제 겁니다. 우리 집은 자전거를 좋아합니다. 그래서 자전거에 대한 추억도 많죠. 여자친구와는 춘천을 여행한 적도 있고 아내와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국토종주를 한 적도 있죠. 다행히 둘 다 같은 사람입니다. 그리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네덜란드에서 살다 왔지 않습니까? 그래서 그런지 소담이도 돌 전에서부터 엄마 아빠가 타는 자전거를 탔었었고 그러다가 조금 더 커서는 이렇게 페달이 없는 작은 이건 뭐 이거 탈 수 있어? 응. 오. 소소 그거 누구 거예요? 너무 좋아서 딸꾹질이나? 우미? 왜 발 거기다가 넣어야지? 오! 자전거를 선물 받아서 타다가 지금은 좀 더 큰 네발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막 가고 있으니까 하여튼 우리 가족은 자전거를 좋아합니다. 이렇게 우리가 자전거를 좋아하게 된 계기가 바로 이 녀석입니다. 스케일 50. 제가 취업을 하고 나서 처음으로 그런 이 브랜드 삼천리 말고 이 브랜드 자전거를 탄 첫 자전거다.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되게 좋아하는 자전거인데 문제가 생겼어요. 저희가 이제 이사를 오면서 베란다가 없어진 거예요. 베란다가 없어지니까 얘를 놓을 자리가 없어요. 그래서 이 방에 1년간 짱박혀 있었어요. 얘가 참 저한테는 그런 뭔가 계륵 같은 팔기도 조금 아깝고 추억도 많이 묻어있고 그렇다고 갖고 있자니 공간만 차지하고 그런 물건이 돼서 그래서 이 고민을 말끔하게 딱 그 계속 시켜줄 아이디어가 생각났는데 그게 바로 여러분들에게 파는 겁니다. 이 뭐랄까 그 나와의 그 추억이 이제 묻어 있는 거를 나와 어느 정도 이제 연이 있는 사람이 가져가면서 이런 뭔가 이 새로운 그런 삶을 뭐 그 생명력을 불어 뭔지 알죠? 아무튼 제가 이제 이 녀석을 결국 팔기로 했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거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려야 될 텐데 제가 이걸 사고 나서 딱히 뭐 바꾼 게 별로 없습니다. 그래서 이제 요거에 대한 상품 정보는 요렇게 나올 거고 이제 뭐 스캇 뭐 제가 아는 난 스캇이란 브랜드는 이게 이제 대만제 브랜드거든. 제 기준으로는 굉장히 탈만하다. 이 정도면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겠습니까? 진짜 오랜만에 타봤는데 얘가 진짜 일단 브레이크 짱짱하고 그리고 구동계 짱짱하고 그리고 한번 보여드릴게요. 그리고 이 뒤에 구동계는 이 XT입니다. 같은 시마노 계열이죠. XT 여기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 이거 여덟 아홉 이 뒤에가 아홉 개 앞에가 하나 둘 세 개. 그래서 자전거가 몇 단이다? 자전거가 93은 27단. 거의 뭐 제 태권도 단수하고 비슷한. 앞에 타이어가 보시면 바람이 빠졌습니다. 제가 볼 땐 이거 타이어는 가시는 게 좋을 거예요. 이거 그리고 요 앞에 이게 원래 여기 핸들이 이렇게 있는데 저는 이제 그 핸들에 그 고무 재질을 실어가지고 전 빼고 이렇게 탔었거든요. 그래서 만약에 핸들이 필요하신 분은 그냥 기성품 사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슉 꽂으시면 됩니다. 그리고 이거는 야간 라이딩 할 때 후레시 껴두는 데고 요거는 이제 핸드폰 거치대인데 지금 핸드폰에는 맞을지 모르겠어요. 제가 옛날에 쓰던 거여가지고. 그리고 이제 여기 물 거치대가 있고 얘가 이제 자전거 바람 내는 건데 얘는 제외하고 팝니다. 얘는 제외. 왜냐면은 이제 제가 이걸로 이제 소담이랑 소정이 자전거에 바람을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얘는 제외하고 판매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여기 중요한 거 M 사이즈입니다. M 사이즈. 제가 이 자전거를 파는 결정적인 이유도 바로 이 사이즈 때문에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얘를 중고로 샀다고 했지 않습니까? 근데 얘가 너무 사고 싶은 거야. 근데 사이즈가 안 나오는 거지. 그래가지고 아이씨 내 몸을 자전거에 맞추게 사고서 이제 얘를 샀었죠. 단거리 탈 때는 상관없는데 이렇게 뭐 50km, 100km 이상 탈 때 사이즈가 나와 맞지 않은 사이즈 자전거를 타면 굉장히 불편하거든요. 그래서 M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73에서 5부터 한 80 정도까지가 딱 적당한 사이즈인 것 같아요.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게 가격이겠죠. 얘가 근데 좀 오래된 모델이다 보니까 뭐 막 시세가 막 이렇게 막 다 나와 있지 않아요. 그래서 막 검색을 해봤더니 비교적 최근 같은 모델이 50만원에 팔렸더라고요. 그럼 이제 이게 그 자전거의 상태가 이제 얼마 어떻게 좋은지 모르니까 그냥 이거는
20만원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. 20만원.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이 자전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가격을 적어주세요. 그러면은 그 가격 중에 가장 높은 금액을 제시하신 분에게 이 녀석을 양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몇 가지 근데 주의사항이 있습니다. 몇 가지 주의사항. 첫 번째는 20만원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해 주셔야 돼요. 이거 20만원 보다 낮으면 그냥 이거 제가 그냥 이거 베개 삼아서 그냥 자겠습니다. 두 번째는 가까운 곳에 사시는 분이셨으면 좋겠어요. 비교적 수원 분이시면 더 좋을 것 같고, 왜 그러냐면 오셔서 자전거를 이제 쭉 보시고 타보셔야 될 거잖아요. 근데 왔는데 막 헛수고야. 근데 막상 타보니까 별로 마음에 안 들어 그러실 수도 있잖아요. 근데 만약 내가 막 예를 들면 막 대전에서 이렇게 오셨는데 막 마음에 안 들고 막 인천에서 오셨는데 마음에 안 들면 오시는 분도 짜증나고 저도 너무 죄송스러울 것 같아서 최대한 가까운 데 사시는 분이셨으면 좋겠다는 거. 그리고 가급적이면 잘 타실 분, 그냥 이제 뭐 쟁여놓으실 분, 저처럼 이제 쟁여놓을 사람이 아니라 자주 타실 분이었으면 좋겠다. 그래서 이 녀석과 좀 같이 마치 내 강아지를 입양시키는 마음으로 좀 잘 관리하고 잘 사용해 주실 분이었으면 좋겠다. 리셀 하실 분들 말고요. 그리고 배송은 안 됩니다. 배송은 안 되고 직접 와주셔야 됩니다. 왜 그러냐면 이거를 배송은 너무 커. 배송은. 그리고 이건 좀 옵션인데 이제 여러분이 이거를 사셨어. 그리고 좀 원하신다면 제가 이제 그 집 앞에 짜장면 집 맛있는 데 있거든요. 짜장면 아니면 뭐 커피라도 한 잔 대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 관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문의 주세요. 전문적으로 마운틴 바이크를 타시고 산악을 타실 거라 그러면은 잘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크로스 컨트리 하거나 뭐 이렇게 뭐 산악 막 험난한 산악 지형이 아닌 이상은 완전히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고요. 조금 오랫동안 있었으니까 한번 샵에 가서 이렇게 세척을 받으시거나 집에서 한번 씻은 다음에 사용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사실 보낼 생각하면 조금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제 주인을 찾아가서 잘 쓰이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너 아빠 머리 잘라준 거 마음에 들어? 아니. 야, 방금 마음에 든다며. 이제 머리 안 묶어도 되지. 핀만 꽂아도 되잖아. 아니요. 또 앞머리 없으니까 더 편하지. 앞머리 여기면 되죠. 더 잘라줄까 여기까지? 응. 에이. 귀여워.